짝사랑 하면서 뻥치는 거고 없는 남자친구 있다고 나 그렇게 말하면 사이코야 사이코 됐어? 됐으니까 가. 야 내일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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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가. 가. 얼른 가. 빨리 가. 알았어. 나 사이코야. 이럴 필요까지. 아 빨리 가. 뭐? 반지? 나쁜 자식.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. 이제 좀 괜찮아졌어? 민성아 너 아니었으면 나 죽을 뻔했다. 어 경림아. 아 맞다 그 친구도 어떻게 했어? 내 영준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고. 그래 알아 괜찮아. 저기 나랑 재밌게 놀다 갔어. 걱정하지 마. 그래? 응. 야 저기 타조알. 응? 너 앞으로 절대 닭 먹지 마. 알았어? 에휴 언니 영준 오빠가 뭐 닭대가리예요? 그렇게 당하고 또 먹게? 어 이성아. 야. 뭐? 그랬어? 그래. 경림이 딴에는 너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큰소리 쳤나 보더라고. 완전 거짓말쟁이 돼갖고 되게 속상했나 봐. 아 내가 큰 실수를 했네. 어쩌지? 어쩌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림이 원풀이 해줘야지. 그래 오빠 걱정 마. 내가 경림 언니 친구들 전화번호 몰래 알아올 테니까 오빠가 연락해봐. 어 그래. 응. 어떻게 알아낼 건데? 자신 잘. 있어? 예. 이게 다 여자애들한테 돌려받은 반지야? 좀 많지? 어. 내가 이거 돌려받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. 이제 나란 누나한테 이거 보여주면은 내 마음을 확실하게 알겠지? 아무튼 정말 고마워 형. 다 형 덕분이야. 아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. 내가 나란 누나한테 가볼게. 그래 알지? 알지? 누나! 자! 뭐야? 내가 얘기했잖아. 여자애들 다 정리한다고. 이게 그 증거야. 뭐? 여자애들 줬던 반지 내가 다 뺏어버렸어. 볼래? 이게 뭐야? 너 웬 돌멩이냐? 무슨 나랑 공기 놀이야 되는 거야? 그래 하자. 어, 아니 내가 반지를 여기다 넣어놨는데? 아니 이게 어디 갔지? 아씨 어떻게 된 거야? 아저씨. 어 학생 왔어? 어. 아저씨 부탁한 물건 잘 됐죠? 아 그 금반지 녹여서 만들어 달란 거? 그거 다 됐어. 어. 자. 그치? 어? 근데 내 금은빵 20년에 금으로 빚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 처음 봤냐? 어? 수고하셨어요. 그래요. 네. 정태우 고마워. 여보세요? 아 인성아 지금? 어 같이 밥이나 먹자. 얼른 나와. 여보 인성아. 니들 왜 여기 있어? 몰라? 어떤 남자가 네 남자친구랑 와서 나오라고 전화했는데. 뭐? 안녕하세요. 저 경림이 남자친구 조인성입니다. 저기 제가 저번에 약속 어긴 벌로요. 오늘 근사하게 모시겠습니다. 정말 네 남자친구 맞아? 당연하지. 왜 못 믿겠어? 인성 우리 한번 보여줄까?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는 확인. 증거 포즈 1.